미국의 부대통령을 지낸 바클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부친이 큰 집을 짓는 것이나 많은 농토를 소유한 것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그 순간부터 우리 집안에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소유가 많아진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축복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다음에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고 묵상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상하고, 일이 꼬이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몸도 피곤하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되는가요? 안 돼요. 잘안 돼요. 감사해야지. 이거 머리로 된게 아니고, 내 가슴에 마음에 우러나온 감사는 뭘까?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감사가 되어져요. 왜냐? 성령의 빛에 의해서 나를 알아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 피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 감사가 되어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죠. 그러면 내 실상 내 모습 알게 되니까 나는 내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봐야 마땅할 자라구나. 그리고 현재 내가 사는 것도 너무나 과분하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렇게 지금 산 것도 내가 내 실력으로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서 살고 있구나. 이그 기초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못 봐도 성령 충만 받은 만큼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자,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 자체이시고 여러분 인생 가만히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선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또 인자하셨다. 하나님의 긍휼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이 영원함이로다. 자, 사람들은 감정에 기복이 있어가지고 사랑을 주었다, 마음이 안 됐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또 거두었다면 여기 있으면 누가 있겠어요? 아무 자격 없어요. 근데 영원히 영원히 계속 사랑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게 된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폐기하고 감사 무감각증에 있어요. 그한 일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겠어요. 한 번은 문둥병 걸린 사람 10명이 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문둥병자들만 10명이 왜 있었겠어요? 가정에 살지 못하니까 성 밖에 살아야 돼요. 자기들끼리 이제 떼거리로 몰려 사는데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예, 문둥병자로서 가족과 살수 없고 사랑한 자식을 껴안을 수 없고 아내를 볼 수가 없고 거지로서 다리 밑에 사는 그 비참한 인생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들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란 것은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문둥병자들은 같이 못 사니까 제사장이 이 검사해가지고, 아, 나왔다. 그러면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들이 가다가 나왔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 앞에 나왔다면 막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감사했는데,
예수님과 거리가 떨어졌어요. 가다가 이제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도다. 막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 사마리아인. 그 당시 개, 돼지 취급받은 이런 사마리아 한 명만 돌아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 이 말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 자, 다 고침받았지 않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영광 들러온 사람 너밖에 없느냐. 여기서 감사하고 왔었을 때 영광이라겠고, 그러면서 뭐라겠는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쓸쓸하게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다 나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게 감사도 안 하고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한 명, 아홉 명. 감사한 자 한 명, 감사하지 못한 아홉 명.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 가슴을 들여다보세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문둥병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죄의 문둥병에 대해서 죄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 기쁨에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매사에 감사하면서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뭐라 갔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 그러면요? 너는 네 영혼 구원받았다 그 말이요. 아홉 명은요? 어디 있을까요? 아홉 명 지금 어디 있겠냐고요? 아홉 명은 불 속에 지금 끓고 있을 거예요. 놀라운 체험 받았지만, 치료 받았지만,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만 영혼 구원받았다는 것은 감사한 자에게 더 큰 복 주었다는 거예요. 더 은혜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더 복이 오는데 왜 감사에 그렇게 인색할까? 왜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물에다 글씨 써요. 그러나 원수는 돌멩이다 글씨 써버려요. 절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신앙의 승리가 뭡니까? 자, 한 번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어디 갔느냐? 내가 두루두루 돌아다녀 왔나이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겠다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복받는데 그렇게 잘 안 생기겠습니까? 아니다. 그는 욥은 복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나를 경외한 자다.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나 생명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한순간에 그 욥의 열 자녀가 생일 파티하고 있었을 때 돌풍이 불어갖고 집이 압사돼갖고 열 명이 다 죽었죠. 그리고 그 동방의 의인 그 많은 양이 7천이고 그런데 한순간에 양이 불타버리고 스바스탄 갈대아 사람이 다 뺏어가버린 가운데서 비참하게 됐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자, 이 순간 하나님도 마귀도 욥을 봅니다. 욥이 어떻게 나온가 보자. 지금 하나님 보고 마귀 보고 내기를 했어요.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멋있게 딱 세워드려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립시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상황에서 열 자녀가 다 죽었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호와지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친다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이겨버렸어요. 욥이 그래서 갑절의 복을 다 받아요. 난 열 자녀 받고 양이 7천만 4천 다 받잖아요. 이거 우리가 익히 들었던 건데 실제 내 삶은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손해나고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 불평한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마귀는 원망 한마디만 해라. 원래 자기가 하나의 보좌 탄탄한 원망 불평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망 불평한 마귀의 자리를 마귀를 초대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이 의자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욥의 승리가 오게 된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감사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깨달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게 이 감사는 깨달음에서 와요. 깨달음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에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란 것은 생크란 거죠. 생큐. 자, 이 생각은 싱크인데 이 싱크란 이 단어가 생큐가 됐어요. 생크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깊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받은 은혜가 깊이 생각하면 아 깨달아. 깨달으면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신앙이 되었는데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훌륭한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기는 모든 것이 합력에서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란 중요합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합해서 결국은 선으로 역사한다. 오늘 안 좋은 일 있어도 선으로 역사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안 좋은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버려야 돼요. 그 뜻대로 부르심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을 이루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옥중서신 뭐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이런 모든 옥중서신이 있어요. 왜 옥중서신이 나왔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야 그렇다면 그가 감옥에 안 갇혔다면 그리고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면 옥중서신을 안 썼겠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성경이 안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바울보다 더 믿음 좋아 더 감사해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썼던 서신 로마서 이런 모든 것이 성경이 될 줄 몰랐어요. 신약성경 27권에서 13권, 14권까지 보낼 수 있는 반을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 당시 자기가 기록하면서 성경 될 줄 몰랐다니까요. 그 후로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하게 됐다면 오늘 우리는 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기를 잘했구나. 그래서 이 기록을 남아갖고 성경으로 만들었구나. 바로 그거예요. 합력의 성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야 요셉이 종살이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두 장관 꿈에서 깼고 꿈에서 때문에 바로왕 꿈에서 깼어 궁무총리가 됐다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자주 든 예화가 야 콩나물을 끓여서 맛있는 콩나물 어떻게 된가? 콩을 그대로 먹으면 비린내 못 먹겠죠. 거기에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되고 고춧가루 넣고 파도 넣고 끓여야 돼. 여러분 소금 따로 고춧가루 따로 파 따로 그 콩나물 따로 안 끓이고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짜고 매우고 뭐 비린내 나고 뭐 이거 말도 아니에요. 보글보글 끓이자고. 뭐 보글보글 끓이는 게 뭐냐고요? 기도하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끓이고 나면 합력의 선을 이루신데 이게 전부 조립이 돼요. 자동차 부속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냥 맞춰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손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는 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개척을 입당해야 된다 해서 갔어요. 근데 날짜를 모르고 가버렸어. 이번 17일 날 11시에요. 근데 나는 가서 본 게 혼자 있어. 공사하고 있어. 근데 나는 감사한 것 같고 입당해야 들어갔어. 아, 허탕쳤지요. 근데 나는 감사했어요. 내가 착각도 했어요. 날짜를 잘 몰랐어요. 근데 가서 그분을 만나보니까 참 어렵게 고쳐가면서 실제 자기가 몸으로 실제 인테리어 전부 한 달도 안 동안 팔싹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직접 사모님하고 둘이 저 고생을 내가 보고 마음에 찡했어요. 나는 몰랐어요. 만일에 다음에 보니까 또 다음에 2월 17일 날 11시에 또 결혼식 주래요. 그래서
어차피 못 가, 미사 한 주간 가기만 들었더라고, 하나님께서. 착각이 갖고 갔는데, 근데 보니까 나는, 아, 내가 실수해서 갔어요. 뭘로 갔어요? 근데 감사했어요. 야, 개인적으로 대화했고, 이분이 이렇게 어렵게 개척하면서, 친히 나는 돈 들여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뭐 혼자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런 거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가 다 되고, 정말 사랑스럽고, 이렇게 고생해서 개척하구나. 혼자 인테리어 다 하고 있어, 전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어제 제가 착하고 갔지만, 그것도 성의였다, 이 말이요. 그거,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잘하면, 아, 그래. 만일에 이번 주 또 17일, 11시 결혼식 주례인데, 이거, 근데 결혼식 주례인다고 못 가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차피 못 가죠, 이번 주에는. 아,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착각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에도 뜻이 있고, 그 의미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 계획도 안 되지만, 거기에 선한 뜻이 있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거절당할 때도 은혜에 감사하자. 바울이 그가 몸에 가시가 있어갖고 주께 간구했습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함이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이요. 하나님의 기도응답 안 해줬어요. 너 몸에 가시 있고 병 있는 것이 네게 족하도다. 그 말이요. 그래서 바울이 더 겸손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자 하면 나를 낮추고 겸손하면 은혜가 와요. 왜냐하면 나를 낮추면 되거든요. 물은, 성령의 물은 항상 낮은 곳을 오르기 때문에 이 시간도 나를 더 비우고 나를 낮추고 더 낮춘 만큼 성령의 물이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은혜가 됐다. 그 말은 내 연약함 때문에 중재했고 내 부족함 때문에 주님만 사랑했다. 그겁니다. 요셉이 거절당했어요. 형들한테 애원했겠지요.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려 할 때 형 나 좀 살려줘 살려줘 벌벌벌 떠고 있는데 그렇게 형이 독하게 그래서 난 이게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 길에 연단 훈련받았고 국무총리 길이 열리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때로는 거절당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연단 훈련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그것도 축복이고 거절도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항상 내가 부족할 때 기적이 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예,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원어적으로는 좀 귀나이 좀 존경스럽지만 그래도 그 말 안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근기력이 갖고 물러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인생이 떨어질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데 그 떨어졌을 때 누가 기적을 체험한가? 하인들은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말이야. 연회장은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왜 처음 안 주고 인자 갖고 왔냐? 연회장 자리에 앉아서 항상 말만 하고 그냥 명령만 하고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인 죄서 내가 하인이에요. 가라모가 오라모고 그저 물 갖다 주라면 주고 거기서 기적을 보고 오늘 또 내가 하인죄에서 낮아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래서 부족하고 돈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쇄갑니다. 나는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섬길 수 없다고 하고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지기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남의 도움 받아야지 난 도와줄 수 없어. 많은 사람이 내가 도와줄 수 없대요. 나는 베풀고 섬길 수 없다고 어려운 사람 나와 상관없다니까 아직 나는 복이 안 왔어. 복 오면 줄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 상황에서 심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 그걸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부족할 때 주님 의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감사한다. 감사가 말로가 아니고 행위를 말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의 행위가 우리가 감사의 예물도 되고 감사로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마음이 있으면 내가 진짜 감사가 있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뻐요. 행복해요. 내가 섬기고 신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이 감사로서 내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왜 인식한가? 왜 억지가 되는가?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 인생 억지는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 저는 내 자신이 참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도 한 게 아니죠. 한 학기 다니다가 중단했어요.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런 야간 신학 한 학기 다니는데 뭘 하겠어요. 오갈 데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약하게 개척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했고 산에 가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에 통하면서 예 그래서 되게 은혜가 왔고요. 한 번은 정말 기억 기쁜 날이 어떤 날이었냐 한 두세 명 모인데요 군인들이 또 탄약고에 사병들이 근무해요. 근데 그분들이 본래 저쪽 먼 교회 갔는데 급했던가 중간 우리 교회 우르 들어왔다. 한 5, 6명이 들어왔는데요 눈이 번쩍 뜨대. 난 그때처럼 행복한 적 없어. 군인 사병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들어와서 내 교인 아니요. 그 군인들 그 조금 있어 제대일 사람이 내 교인 되겠습니까? 근데 군인 사병이 몇 명 들어오니까 예배당에 가득 차서 한 대여섯 명 왔는데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그래갖고 그날 막 점심밥을 다 해주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난 항상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시은에 너 초심 잃지 마라. 너 그렇게 개척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내가 거절당하고 없어도 감사할 것은 있는데 그때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내 교인도 아니고 길에 가다가 한 분 내 들어왔던 그 몇 명이 예배당에 가득 차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감사는 환경에 대해 마음이에요. 오늘도 마음만 조금 낮추세요. 저도 마음 낮춰야 돼. 더 낮춰야 돼. 내가 여러분, 내가 섬기는 목사가 된 건 너무 행복하고 낮춘 만큼 나는 행복할 것이고 나는 지금도 과분하다. 가정에서 내 좋은 남편 좋은 것도 많잖아요. 뭐 안 좋은 것도 좀 있겠지만 좋은 것만 좀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남편 만나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나는 과분하다 하면 행복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아내 만나서 이렇게 과분하다 하면 행복할 것이고 나만 낮추면 돼요. 나만 좀 낮추세요. 고개 숙이면 돼요. 고개만 숙이면 돼. 천국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이에요. 내 머리만 딱 숙이면 좁은 그 문으로 가는 건데 목에 꼿꼿대 갖고는 못 들어가요. 나만 좀 낮추면 되거늘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독일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소개합니다. 독일 카이제리 이 황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베를린 교회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사남매를 키우고 살고 있었는데 아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저녁에 굶고 잠을 자야 된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은 빵 달라고 칭얼거려 울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막막한 시대예요.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 그런데 그 집에 희한한 새가 있는데 아주 영리한 새가 있어요. 마른 새가 있었대요. 근데 새가 푸득 날아가 버렸어요. 새까지 날아가 버렸으니 이건 그 집에 그 귀한 새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침통한 순간이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 하고 감사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 그 새가 갑자기 막 치고 들어오더니 입에 뭘 물고 들어왔대. 딱 보니까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왔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새가 입에 물고 와버렸어. 근데 보니까 이 반지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보통이 아니고 카이젤이 황제하고 써졌는 거예요. 너무 황제 반지, 황제 반지. 아, 그 인형 많이 놀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겠죠. 아,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황제한테 갖다 주니까 황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반지를 빼놓고 뭐 좀 글씨 쓰고 있는데 새가 후루룩 날아오더니 물고 날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을 믿으세요. 아멘. 카이젤 황제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놀란 거예요. 아니, 황제가, 아니, 뭐, 황제라 하더라도, 궁궐이라도 새는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지 마음대로 물고 나오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새가 물고 가버렸어요. 못 잡아요. 황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게 보통 다이아가 아니거든요, 지금. 황제가 끼고 있는 거요. 그걸 물고 가버렸으니 그걸 찾아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거 다음에 그 황제가 이 농부에게 땅을 줬는데 어마어마 넓은 땅을 줬어요. 그래갖고 1년에 수확이 3,000석. 놀리도 안 하시네. 아니, 3,000석 매년 들어온다니까. 3,000석.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겠죠? 영주가 됐겠죠? 감사했더니 그런데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사 신앙으로 그런 놀라운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인데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하세요. 여러분, 원망 불평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전혀, 그 이치에 안 맞는 말 하진 않아요. 뭔가 이치에 맞으니까 원망 불평하지요. 이치에 맞아서 그 말이 옳은 해봐야 그것이 어떻게 한번 된 게 어떻겠냐. 우리 인간 한계에 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다 망했잖아요. 원망불평하면 마귀를 초대한 거예요. 욥이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일이 꼬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 선하시도다. 더 좋게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감사하고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감사만 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 선하시도다. 하나님 더 복주지 믿습니다. 계속 감사만 하면 그걸 보셔요. 아셔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 감사하신 하나님 뜻이로서 복된 가정 승리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주님.